오늘의 요리, 무말랭이 해물솥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무말랭이 해물솥밥은 우선 오징어는 껍질을 벗기고 3등분한 뒤 채 썰어줍니다. 새우는 머리, 내장, 껍질, 꼬리를 제거한 뒤 등쪽에 칼집을 내 나비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닭가슴살은 한입 크기로 썰고 표고버섯은 채 썰어줍니다. 물에 양파를 껍질째 넣고 끓인 뒤 무말랭이를 넣어 불려줍니다. 불린 무말랭이는 물기를 짜주세요. 불린 쌀, 찹쌀은 물기를 빼고 냄비에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간장, 청주, 다시마 밑국물, 닭가슴살, 오징어, 새우, 표고버섯, 무말랭이, 홍합을 넣어 7분 정도 끓여주세요. 밥물이 끓어오르면 약불에 10분 정도 더 끓인 뒤 불을 끄고 10분 정도 뜸을 들여줍니다. 달래는 잘게 다진 뒤 국간장,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기름, 매실청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양념장을 담고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무말랭이 해물솥밥 완성! 오늘의 요리, 무말랭이 해물솥밥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체력이 방전이 됐거든요. 어, 그래요. 빨리 어떤 음식을 먹어서 체력을 좀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기회복을 하셔야죠. 예. 그러면요, 제가 조금 덜어드려볼게요. 여기다 덜어드려볼까요? 네. 그래서 골고루 골고루 여기 새우도 저렇게 가고, 저는 이제 일반 무밥이랑 달리 무말랭이를 넣은 게 또 이게 또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걸 넣어서요. 달래장을 네, 그렇게 해서 위에 꼭, 달래를 좀 듬뿍,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쓱쓱 비벼서 여기다 이렇게 싹 올려서 네, 그래서 이렇게 비벼갖고 자, 그럼 제가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 무를 그냥 일반 무밥이라 무발랭이 밥이라 어떤 그 차이점을 좀 느끼시나요? 우와, 무가 살아있네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린 이렇게 무를 말린 거잖아요, 무말랭이가. 그러면 또 그 안에 비타민 D도 또 생기거든요. 또 햇볕에 말리면서 그래서 영양분도 더 높아지는 거죠. 우와, 선생님 제가 이제까지 먹은 무밥 중에서 네. 1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물로 만든 이 소스가 네, 달래 간장. 네, 달래 간장이 네. 와, 이거는 네. 진짜 건강해질래야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이거 달래 간장은요, 그냥 봄에 이거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넉넉히 만들어서 며칠 두고 드셔도 돼요. 그러면 아침에 그냥 계란 후라이 하나 해갖고 넣고 김가루 좀 넣어서 비벼 먹어도 달래 간장. 진짜로 요 영양밥 없어도 이 달래 간장만 있으면 진짜 밥 한 공기에다가 네. 스삭스삭 비벼서 먹으면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맞아요. 선생님. 네. 전 이미 네. 건강해졌습니다. 어, 진짜. 어. 네.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부드러운 제육에 아삭아삭한 식감을 더한 제육 숙주볶음과 밑반찬으로 딱인 뱅어퍼 구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